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분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고 또 대표님 이제 지금 수주하고 있는 업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짜 설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설계 사무소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BIM으로 이걸 전환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컨설팅 위주의 업무들이 일단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BIM을 그냥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BIM이라는 것이 아직 정착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기준에 대한 연구나 이제 실제 연구 과제, 그런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BIM 소프트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업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레빗이나.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좀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